무슨 조건? 요 2번 조건을 갖다가, 그죠? 2번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뭐가 된다? 요 X상의 위상이 되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을 당장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집합족 T5를 보면, 자, 요렇게 되어 있죠? X와 공집합, 그리고, 자, 요 놈, 그리고 요 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놈도 우리가 당장 요 두 놈의 이제 교집합을 해봅시다. 자, 요 원소하고, 자, 요 원소, 요 두 원소의 교집합을 내보니까 요 놈이 A가 되어지죠. 근데 요 두 놈의 교집합인 요 놈이 역시 T5라고 하는 요 집합 쪽의 원소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교집합을 냈는데 그 교집합이 그 집합 쪽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3번 조건 3번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T5라고 하는 것도 뭐가 아니다? X상의 위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 쪽들을 이런 식으로 줬을 때에 그 부분 집합 쪽이 요 주어진 X의 위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그거를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여러분 살펴보자는 거죠. 물론 미리 한번 해보신 분들은 좀 그쵸 쉬운 내용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134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위상 공간, 그렇죠? X,T에서 G가 집합 X의 계집합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물었다. 그러죠? 자. 자, 거기 보니까 위상 공간. 자, 위상 공간 X,T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위상 공간. X라고 바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위상공간 X,T 또는 X에서 요 G가 집합 X의 자 뭐라? 계집합이기 위한 요 계집합이란 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썼던 열린 집합이죠. 요 놈을 필요 충분 조건. 요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한번 말해보라.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이런 얘기죠. 요 G가 열린 집합이 되려고 하면 X의 위상인, 그쵸? X의 위상인 T에 뭐가 되는 거? 원소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상공간 X,T라고 했으니까 요 T는 지금 X상의 위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 X상의 한 X상의 위상인 요 집합쪽 T에 G가 원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집합 X의 계집합 내지는 열린 집합이 된다는 거죠, G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시면 된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요렇게, 요런 편하죠. 위상공간 X의 열린 집합. 위상공간 X의 열린 집합. 자, 열린 집합 A는 뭘 의미하냐면, 요 A가 위상 T의 원소임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하나 배워봅시다. 그럼 위상 공간 X, 자, 위상 공간 X의 닫힌 집합. 자, 요 A라고 하는 것이 위상 공간 X의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의미는